자, 우리 다섯 번째 선지서를 보겠어요. 다섯 번째 선지서는 그 유명한 미가 선지서예요. 미가. 이 미가 선지서는 750에서 686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날짜를 딱 봐도 알겠지만 722년이 그 안에 숨겨져 있죠. 예. 아, 요 분은 그 주로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신 분이에요. 586년을 향해서. 그러면서도 아직 722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향해서, 사마리아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 이름이 사마리아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을 722년 사건을 동시에 같이 해주는데 주로 이분은 이제 유다 쪽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미가는. 그러니까 미가와 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분들, 호세아라는 분, 우리 바로 전에 본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우리 볼 이사야예요. 이렇게 요 두 분과 동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호세아와 이사야. 이사야는 739년에서 680년까지 분이. 요 분들 시대인데요. 장수는 일곱 장으로 되어 있어요. 소선지서. 이 미가라는 그 이름은요. 무슨 뜻이 숨겨져 있냐면, 영어로는 그랬어요. Who is like the Lord? Who is like the Lord? 다시 말하면 the Lord라는 건 여호와를 이야기하거든요. 영어로 Lord를 쓴 건요. 또는 주님 이렇게. 누가 여호와의 같은 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이런 의미가 미가라는 이름에 내포되어 있어요. 이 미가서에서는 이 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누군지를.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레미야는 이제 이분보다 훨씬 뒷분인데 627년에서 586년 요 예레미야는 연대를 받아 알다시피 586을 집중적으로 예언하신 분이 예레미야가요.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 이 사람 이름이 거론이 돼요. 예레미야 26장 18절에 이 사람 이 미가에 대한 이름을 거론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우리 유다왕 히스기야는 어떤 임금이에요? 아주 좋은 임금이죠. 몇 대예요? 13대예요. 좋은 임금이에요.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모레셋이라는 데다 줄을 그어놨어요. 모레셋. 내일 모레 할 때 그 모레셋. 셋. 그래서 모레셋 사람, 미가가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가에 대한 고향 이름을 이 예레미야가 지적을 해요.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전에 사는
이 전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여기 지금 뭘 예언하는 거예요? 586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 미가의 고향 이름이 거론이 돼요. 모레셋 이렇게. 이 히스기야는 참 좋은 임금이 돼가지고 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할 때 그 선지자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경청하고 선지자를 사랑해주고 이런 특별한 왕이었어요. 다른 왕들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모레셋, 우리 미가서 1장 1절에 모레셋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또 1장 14절에 보면요, 가드 모레셋이라는 또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혼돈스러워요. 가드 모레셋이라는 또 표현이 나와요. 같은 미가서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레셋이 가드 모레셋과 동의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가드 모레셋. 이 미가서의 이 저작 그 배경을 잠깐 보겠어요. 이분이 그 배경이 보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사야와 비슷한 배경 안에서 그 내용도 조금 비슷하지만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라는 분은 그 같은 선지자지만 그 뷰가 그 시각이 엄청나게 컸어요. 이사야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요, 이분은 그 뷰가 같은 다른 선지자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근데 주님이 그분에게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이 보는 시각이 더 깊고 또 넓고 또 높고 길게 이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요 미가는 이사야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에게 그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하게끔 하셨어요. 미가는요, 요 전 분들은 예수님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 요나 같은 사람은 상징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미가에게는 이제 때가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우리 알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아예 구체적으로 미가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이분은 상고에 계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사람으로 내려오시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 유명한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는 좀 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이사야는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는 보게 돼요. 가면서 더 구체화되는 게 신기하죠? 네. 이 미가 세대는요, 미가가 살던 이 세대는 특히 사마리아를 향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뭐냐면요, 요 사마리아야, 너도 이제 곧 이제 무너질 거다. 똑같은 이전 분들과 같은 이야기. 유다도 마찬가지. 또 무너질 거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두 쪽을 향해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대한 재상들과 유다에 관한 재상들을 이분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세요.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에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컨대 첫 번째는 똑같은 이야기, 우상을 섬기는 행위. 미가서 1장 7절과 2장 1절에 항상 제일 큰 게 뭐냐? 창조 목적 위배하는 행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오늘날 우리 교회도요, 또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이 제일 크게 다루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질투를 유발케 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예수님만 우선적으로 사랑해야지. 그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 사랑한다는 말을 거기다 좀 적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사랑, 막연히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꼭 이성을 또 자기 파트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항상 그래서 그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분에게 우리가 카카오톡을 보내고, 네? 그 사랑의 표시 아니에요? 카카오톡 보내고 서로 대화하고 저쪽에서 대답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우리 알잖아, 이제? 수직계명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해피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분에 대한 이분을 내가 의지하지 않아. 이분 생각도 안 해. 급할 때나 의지하고 보통 때나 잊어버려. 그 대신에 매일 생각하는 게 돈 생각만 하고 뭐 주변에 보이는 것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녀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5절인가 그래요.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이게 너희가 내 제자들 되려면 네 자신이나 네 처나 네 남편이나 부모나 친척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대단히 기분 나쁜 말씀이죠. 이 말씀만 딱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똑똑한 우리들은 또 질문이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또 우리 내 마누라, 내 남편, 부모님, 그럼 뭐 등한시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내 생각해라. 그러면 네 새끼들, 네 마누라, 네 남편, 네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책임질게,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딜이 더 베러 딜이에요. 베러 딜, 더 좋은 협상이에요. 예?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겨버리니까 나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족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니까요. 아, 이분이 더 잘 해주세요. 저는 제가 산증인이에요. 저는 그걸 완전히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도 안 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 뭐 그렇게 야비합니까? 왜? 그런데 아니에요. 더 잘 키워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면 내가 내 자식을 키우려고 그러면 걱정투성인 거예요. 내 아들, 딸 들여다보면 그냥 신경질만 나는 거예요. 내 기준과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 나는 게 제자냐 아니냐예요. 네.
우리 영어로 그러죠. Totally leave it to him. 그래요. Totally leave it to him. 완전히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 잘 되도록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자급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끄세요. 오케이? 내가 하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래?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믿음은 구원을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주로서 믿으면 우리 구원받잖아요. 그건 아주 초기 단계의 믿음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에게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이 얘들아 네 가족들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그거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그거 믿는 사람이 그게 제자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믿으라 했는데 안 믿고 자꾸 내 머리 굴리고 내 장기를 부리면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 나를 트러스트를 못하는구나.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1번 2번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제자가 되려면 totally, 완전히 그분에게 맡겨버려야 됩니다. 왜 그래요? 이분이 그 제자는 창조 목적을 외치는 자들로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기도로서 우리 안나같이 기도로서 미는 또 사람도 있고 여러 방법, 어떤 사람은 물질로서 미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에 그걸 가르치는 일에 지상 사명이죠. 이것을 하는 일에 사용을 받을 사람은 딴 데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족의 방해를 받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네 가족 잘해줄게. 완전히 나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그 메시지나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보다 이런 모든 가족이니 이런 데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제일 또 큰 우상이 우리 바울이 말한 우상은 탐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 5절 또 골로새서 3장 5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개념이 뭐였냐면 요 탐욕이 신약에 와서의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나에게 준 모든 내 상황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는 다른 말로 표현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오늘을 주셨는데 내 가족도 요 정도 다 이렇게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사람. 그 다시 말하면 더 줘야만 감사가 나오겠습니다 하는 사람. 근데 줘봐요. 또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족하는 연습.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없을 때도 그걸로 자족하고 많이 있을 때도 그걸로 자족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자족하는 것을 나는 배웠노라 그래서 배웠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혜자들은요 항상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그 삶을 사고 그걸 고백을 하는 항상 입에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내 딸이 저렇게 속삭였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러는군요. 그러면 그 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요. 내 아들놈, 아이고, 저놈 속삭이네.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내 자녀에게 이러시는군요. 또 애들이 뭐 잘 돼요. 그러면 겸손해져라, 너희들. 항상 이야기해 주고. 감사 생활해라. 항상 이야기해 주고. 그럼 아이들이 감사 생활할 때 나타나는 게 지네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 주님한테 11조 내는 연습을 가르쳐주고 그게 감사의 표시예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주님의 일에 헌금을 내는 연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내지마. 너는 끼고 있어.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과 그런 건 어머니 짭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어머니 밑에 자란 애들과 아닌 아이들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 탐욕. 탐욕이 없으면은 마음에 감사가 나오면서, 감사가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항상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평강. 평강이 있으니까 우리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따라오죠. 그리고 이 노화 속도가 느려지죠. 노화는 되지만 이분들이 지금 사마리아와 유다의 죄상들을 지금 미가가 지금 받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장 7절과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죄상이 뭐였냐면요. 2장 2절에 해놨어요.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 두령들아,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아, 이 치리자들아, 제사장들아, 니네들이 탐욕이 많다. 예? 니네들이 토지에 대한 이 밭을 탐욕하고, 그래갖고는 교인들에게 헌금 받아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그러고 여기 보면 뺏어버렸다고. 집들을 탐해가지고 뺏어버리고. 이 말은 뭘까요? 뭐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 성직자들이 교인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자기 부동산 사고 자기 집 사고 뭐 자기 거 해놓고는 사치스럽게 하고 다니는 그게 요새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은 당연히 그래야 돼. 예? 목회자가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어. 이렇게 저희 이 본령 신학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 잘해줬는데 우리가 당연히 대가 받아야지. 번영신학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번영신학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목회자가 자녀, 우리나라에 지금 저 동네 어느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이분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제법이나 안 느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학의 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분이 이제 그 말하는 거랑 거기 기사들을 보면 그래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할 때까지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아들들 셋인데 돌보지 않고 그놈들 내가 아버지 노릇을 못했다. 그래서 내 아들들이 다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아이들을 나는 희생시켰다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대신에 우리 교회인들, 교회가 이렇게 커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오지만 한국 교계의 지도자급이 됐고 전 세계 복음화에 많이 돈도 냈고 하니까 당연히 나에게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내 자식에게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자식 뭐 몇 수십억, 몇 백억씩 막 주잖아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보상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럼 교회 돈을 마음대로 그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신학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번영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라면은 물질 많이 주시고 번영케 하시고 좋은 직장 가지게 하시고 모든 게 다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런 번영신학이 대단히 교인들 많이 몰려요. 그게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굽니까? 조엘 어스틴이라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가끔 나오죠? 예. 그 교회는 교인이 미국에서 제일 많아요. 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분들이 조엘 어스틴이 그런 번영신학을 하면서도 다원주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 종교도 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번영신학은요, 내가 볼 땐 당연히 있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되게 우리가 그걸 넘버 투라 그랬죠. 이 번영신학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요, 이 세상 복 받기 위해서 더 헌금을 많이 내요,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그 헌금을 잡아다가 교회 유지비와 선교 기금에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은 실제로는 돈이 없어요. 그분들은 낼 거 별로 없어요. 실제로 내는 사람은 번영신학을 해서 하는 그 그룹들이에요. 그 그룹들이. 이 그룹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 번영신학에서 벗어나서 이 세 번째 정말 저 믿음을 저쪽에 대고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물질이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항상 믿고 있는 사람들. 성서에서 보면 그런 물질이 있으면서 주님이 귀하게 쓰셨던 분들도 다 예로 나타나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물질도 있지만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잖아요. 또 누구예요? 니코데메 같은 사람들. 또 이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 같은 여자는 예루살렘에서 부동산이 많았던 여자 아니에요? 그 자기의 부동산을 제자들, 열두 제자들은 다 북쪽에서 왔으니까 부동산이 없고 예루살렘이 외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예배처소도 제공해주고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도 개척이 되고 이 여자분이 부동산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제자들을 많이 물질로 대주고 그 마리아의 또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모르지만 우리 바나바 있잖아요. 이 바나바도 똑같이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이렇게 돈이 있은 사람들 중에 그런 그 복받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그것은 또 아니에요. 잘 살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하냐, 돈을 우상화하느냐, 안 그러면 돈을 비우상화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요. 이 미국이 세계적인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이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내보내고 선교지에 우리와 비교 안 되게 많은 돈을 뿌리는데 그 뒤에 보면 미국에 내가 오래 살아서 아는데요. 그 안에 미국 사람들 중에 이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무서워요. 그런 걸 보면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선교사를 보낼 때도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다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을 뒤에서 대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선교사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돈으로 제가 이제 그 초창기에 그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의 그 일기들을 한번 읽어보면요. 보면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돈을 보내는, 그래서 배제학당도 그렇게 생겨나고, 이화학당도 그렇게 생겨나고, 뭐 세문안교회 지을 때도 그렇고, 다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대가지고. 정신여학교, 뭐 우리나라에 그 평양에 있는 그 평양신학교, 다 미국 사람들이 뒤에서 돈을 대가지고, 그것도 보면 평신도들이 돈을 대가지고 그 자국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상이 뭐냐면요.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에 써 있는데요. 공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들 지금 이 비기독교 이야기야 이 기독교 사회예요. 이 이스라엘 사회가 공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 공의가 없어졌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법이 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선을 미워하고 이 제사장들이나 치리자들이 두령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재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주 표현을 우리 예수님이 이 미가에게 말이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미가에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들이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이 헌금을 한 걸 가지고 뭐 고급 생활하고 목사들이 웬만하면 어디 미팅하면 꼭 무슨 뭐 에? 신라 호텔이니 롯데 호텔이니 무슨 호텔이니 호텔에서만 그냥 커피 한 잔에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먹고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 많은데 자동차도 삐값 버쩍한 요새 삐값 버쩍이 뭐예요? 무슨 차들이요? 무슨 차예요? 그랜저는 이제 끼지도 못하죠? 에? 뭐 외국 차들 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나 개인들은 괜찮지만 우리 성직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직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자, 그 다음 죄상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다음 죄상들이.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우리의 고민이. 우리 죄상들이 뭐냐면, 미가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요 죄상들은 다른 분이 다루지 않은 죄상이에요. 뭐냐면, 미가에게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런 예언을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인 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냐면요. 이러면서 요한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 이런 말을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남은 자들이란 건요. 이런 죄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놓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100%는 안 짓겠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골라놓은 남은 자들이 있어서 이 죄상에서 헤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요 개념이요. 군중 속에서 이렇게 세퍼레 시켜가지고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걸 영어로 remnant란 말을 써요. remnant란 말을 우리가 영어로 remaining 하는 말 있죠. remain 한다는 말 알죠? 왜 대답이 없어요? remain 한다. 에? 이런 것 같은 어원들이에요. remnant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세퍼레 시켜놓은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항상 바울도 그러는 게, 바울도 로마서 11장 5절에 그랬어요. 이 바울에게 그러시는 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you are a remnant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냐, by the grace of God 거기다 또 토시를 달아놨어요. 이건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 은혜 받아서 네가 렘넌트다. 1세기 때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해요. 똑같이 우리나라에도요. 이 숨겨놓은 렘넌트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 가면 다 있어요. 어느 나라나 보면 이 렘넌트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다시피 두령도 아니고 치리자들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예? 근데 보면 이 숨겨진 렘넌트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는 시각을
영적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조그마한 어촌이나 또는 농촌에 교인 다섯, 여섯 명, 열 명 할머니들 모셔놓고 앉아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이 렘넌트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예? 교회가 할머니들 쌈짓돈 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에 가거나 이럴 때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교회를 딱 보시면 그냥 스치지 마세요. 오케이? 예. 네. 거기다 돈 뭉치를 탁 놓고 오세요. 거기다 뭉치를 주고는 본교회 와서 안 내도 돼요. 본교회들 여러분들 다니는 조금 괜찮은 교회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 왜 거기다가 십일조 냅니까? 이 불쌍한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세요. 아미교회 가져오지 마세요. 고향 가셨어요. 추석 때나 명절 때 가셔서 그런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을 보세요. 그분들의 생각은 아, 주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로운 사역자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네. 외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 민족을 먼저 돌보기 위해서는 세계 선교도 좋지만 내 민족의 그 가난한 목회자들, 외로운 목회자들 이렇게 보실래요? 안 보실래요? 잊지 마세요. 네. 자, 미가서 2장 12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남은 자를 모신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요. 어떤 게 있냐면 미가서 3장 5절에서 8절에 미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722년 가까이 왔었을 때입니다. 아, 뭐라 그러냐면 여기 지금 722년과 568년을 두 쪽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턴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냐면요. 미가서 3장 5절과 8절에 보면 뭐냐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메시지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거 잘 들으세요. 평강을 외친다는 거예요. 제 말 듣고 계세요? 평강을 외친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금 진짜 선지자는 뭐 이야기해요? 망한다! 망한다! 이야기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나타나서 아니야, 잘 돼 우리. 평강이 와 이제. 화평이 와. 우리나라 잘 될 거예요. 이런 걸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722년 586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에 반하는 메시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훨씬 더 좋아하게 생겨요. 이 패턴은요.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도요. 세계는 점점 더 어렵게 되고 산통이 오고 지금 이렇게 온다. 우리 준비하자 준비하자 할 때 많은 지금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가르침에서는 뭐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에? 우리가 이 자연 보호하고 인권 보호하고 호모들까지 다 우리가 억셉트 해주고 교회들끼리 싸마지는 우리가 하나 되고 종교도 하나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낙원화시키자. 이 운동이 기독교 교회는 더 많은 거예요. 주일 되면 목사님들의 메시지들이 대부분이 예? 남북한도 화해하고 이게 화해가 됩니까? 화해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지금 저렇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디자인하신 건데 이걸 화해해요? 아무개 대통령도 화해한다고 됐습니까? 더 지금 어려워졌죠? 하나님의 때
때가 됐을 때 이게 화해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들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들. 이 패턴이 그대로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거짓 예언들. 거짓 예언들. 이게 지금 다원주의 사람들. 후천년주의라고 그러죠. 이 세상을 천국화 만드는. 그러니까 인권운동 해야 되고 사람 사랑해야 되고 다른 종교도 다 우리가 안아줘야 되고 세계 평화운동 해야 되고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에서 지금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 모아놓고 세계 평화 기도회 하고 우리나라도 뭐 했다 그러면 평화 뭐 기도회 하고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또 지적하는 게요. 아까 그 거짓 선지자는 미가서 3장 5절에서 8절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7장 2절에 선한 사람이 세상에서 끊겨지고 정직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 남은 자로 다 숨어버린 사람. 목소리가 없어요. 자, 일곱 번째 7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그랬어요. 참 표현 미가의 표현이요. 이게 미가의 표현이 아니죠. 예수님이 미가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한 손으로 행하면 조금 나은데. 여덟 번째는요. 7장 3절에 그랬어요.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이란 건 유명 인사들이요.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며 그러니까 그저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냥 뭐죠? 연락을 취한다는 게 알죠? 쾌락을 좋아하고 높은 사람들도. 아홉 번째는요. 7장 5절에 그랬어요. 이웃 믿지 못하며 친구를 의지하지 않고 부부간에도 서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이렇게 돼버린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가족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열 번째는요. 7장 6절이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이 가족 시스템이. 이런 것이 지금 오늘날도 세계 각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다 미리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그림자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이런 모든 재상 때문에 722년 일어났고 또 뭐예요? 586년이 일어났어요. 근데 똑같이 이 미가서 7장에 들어와서는요, 꼭 뭐냐, 회복이 또 있을 것을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마운 거죠? 그냥 만약에 회복이 없다라면, 이게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강훈련 시킨 다음에 꼭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7장 이 마지막 부분 보면요, 이제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부분요. 미가서 이 4장과 6장에서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미가서예요. 거기 보면 시간을 쫙 점프해가지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722, 586 사건들 지금 거론했잖아요. 그런데
딱 시간을 짬뽀해가지고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딱 미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 약간 500년, 700년 빡 짬뽀를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4장 1절에 그러냐. 말일리 일에, 말일에, 그러니까 the last day. 이때 말일은 뭐냐? 이제 신약의 시작, 예수님의 시작, 이제 초림의 시작을 말일에.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그게 말세. 예? 그래서 말일에 이르러서 하면서요. 이제 5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차면은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이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자기가 사람으로 내려와서 베들레헴에서 탄생, 내가 탄생할 거라는 거예요. 5장 2절에 그 말씀대로 나중에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죠.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돼요? 이분들 이 마리아가 이제 해산하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고향 나사렛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임금을 통해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해요? 어거스투스. 예? 어떻게 해요?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다 내려가라. 뭘 이루기 위해서요? 요 지금 미가의 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로마 제국, 그 큰 로마 제국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을 요 미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예? 전 로마 제국이, 전 로마 제국 백성들이 고향으로 지금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예요? 빵집이란 거죠. 빵집이요. 베스트란 거는 하우스고 레헴 하는 건 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러니까 이 산떡이 내려오시는데 요 떡을 먹어야지만 너희들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려오셔서 뭐 하느냐? 그가 공의와 인자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6장 8절에. 그리고는 완전한 지혜자는, 6장 9절에 그랬어요. 완전한 지혜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다 그랬어요. 6장 9절에. 그리고는 이제는 수양의 번제가 필요 없게 된다. 6장 6절에서 8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미가라는 이분에게는 뭘 주셨어요? 722년 예언 주시고 또 586년 예언 주시고 그 다음에 딱 점프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을 탁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분들보다 조금 각도가 좀 커졌죠. 이 범위가 조금 커졌죠. 미가. 예. 그런데 이 훈련이 다 된 다음에 항상 회복이 있을 것을 항상 약속하시는 이 창조 목적 훈련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키시고는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로 탁 보여주신 창조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17명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이 창조 목적의 중요성을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창조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자. 그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욕심내지 말고, 탐욕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의 그 전지성과 이분의 전능성을 내가 인정하고는 있는데 항상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이렇게 나를
나와 같이 계시구나. 내가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서 그 예수님만 더 감사하면서 가지. 이 세상 것 더 주세요. 나 더 나 더 유명해지겠습니다. 나 더 가지고 싶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 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수준의 사람은 두 번째 성도의 두 번째 레벨의 크리스찬이에요. 예?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의 수준으로 우리가 가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자라는 거예요. 지혜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은 자라. 남은 자라. 그 문제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요 남은 자 대열에 들어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달라고 요거는 욕심을 부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예.